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고주알. 자, 고주알. 아이고, 우리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사실 그동안 언택트 말만 했고, 이렇게 화상 연결된다라고 말만 했는데, 5대 진짜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하니까 느낌이 너무 색다르고, 중요한 건요, 저기 두분 지금 어떤 시스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 아, 너무 지금 뽀얗게 지금 나오셔서 스튜디오보다 더 예쁘게 나오시는데요? 저희 스카이프로 쓰고 있죠. 정말, 이게 지금 화면보다, 실물보다 화면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오셔가지고, 창피한데요? 아,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갖게 하는데, 네, 오늘은 한번 이렇게 저희가 언택트 실현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얼 고주얼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주 동안의 시장을 핫하게 달군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화요일은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늘은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금요일 내일은 한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궁금증 하나로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의 궁금증이 뭐냐? 바로 국내 투자자분들의 미국 시장에 대한 동학 개미 운동. 이 단어는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분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매수하기도 했지만, 최근 시장 하락 속에서, 그리고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동학 개미 운동이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예탁원에 나온 그 보관 잔액 기준으로 봐도 최근 몇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금액이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얼마 안 되는 몇몇 그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금 미국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고 좀 보는 건데요. 예탁원 기준 보관 잔액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관 잔액이 12조 원이었습니다. 즉 12조 원어치의 미국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2019년도에 17조 원. 그런데 2020년도 현재 6월이 채 지나가지 않은 시점에서 28조 원입니다. 이미 2년치에 거의 다다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주식을 매수했다고 좀 보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도대체 기준이 없기 때문에 28조 원이 큰 건지 작은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어서 잠깐 더 첨언을 해드리면, 현재 그 대한민국 시총이 2천조 원이거든요. 2천조 원. 2천조 원 대비 28조 원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겠고, 얼마 전에 국내에서 일일 약정이 약한 30조 원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치 약정 정도밖에 안 된다. 많이 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물론 증가폭이 크긴 크지만, 국내 주식 비하면 여전히 좀 작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하고 우리 교수님, 그 다음에 여도원행과 더 열심히 해갖고, 이거를 280조 원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들은 정말 다양한데, 많은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을 지금 갖고 계신 와중에 건강한 투자로 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 이한 교수님과 제가 똘똘 뭉쳐서 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주식 최근에 3개월 동안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탑10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 뭐 괜찮은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괜찮은 기준이 건강한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약간 투기적인 성향을 담은 단기적인 매수세도 최근에 좀 많이 나타났네요. 일단은 결제 기준으로 해서 탑10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 최근 3개월치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과거에 조금 매수했던 종목들은 검은색으로 표기했고요. 최근 3개월 동안에 아주 급상승한 종목들은 붉은색으로 표기했으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니 뭐니 해도 가장 1등은 테슬라가 가장 많은 2.7조 원의 매매 대금을 보여주면서 1등을 차지했고요. 두 번째, 2등은 나스닥 100 정반향 3배짜리입니다. ETF 심볼을 말씀 안 드리고요. 2조 원 가까이 매매했고요. 그 다음에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4위가 아마존, 5위가 애플. 그다음 6위에 다시 나스닥 100, 이번에 역반향 3배짜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7위에 보잉, 8위에 델타, 9위에 알파벳, 10위에는 변동성 ETF 빅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테슬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알파벳은 원래 있던 종목이었고요. 반대로 붉은색인
나스닥 100, 정반영 3배짜리, 역반영 3배짜리, 보잉, 델타, 변동성 빅스 이런 ETF는 최근에 약간의 그 3개월 동안에 올라온 종목이라서 많은 분들이 일단은 이 붉은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을 것 같다. 근데 얼핏 딱 느낌에 별로 재미는 못 봤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매수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개별 종목이 이렇게 굉장히 앞에 많이 포진이 돼 있었는데 ETF, 역반영 3배짜리, 정반영 3배짜리, 빅스 ETF 같은 게 올라오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방향성이 어떤 좀 주식 매매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에 대한 관심이 컸다라고 좀 보시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좀 이따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수익률을 좀 얘기할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3개월 이후에 얼마나 수익률이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얼핏 봐도 수익률이 약간 이 붉은색 종목들은 약간 저조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면 다음 화면에 수익률이 나오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지금 연평균 수익률 지금 나오는 거죠? 네. 3개월 동안에 올해 들어서 3개월 동안에 이제 그 연초 이후에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화면에 준비됐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123%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난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빨간색들이 되겠죠. 나스닥 100, 정방행 3배짜리, 역방행 3배짜리 등등 있고요. 보행과 델타는 아시다시피 올해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니까요. 그것들이 주가가 수익률이 떨어진 건 이제 어찌 보면 당연한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할 수도 있고 야 저게 뭐야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스닥 100 정방향 3배짜리인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이냐면 매일매일의 수익률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에 매일매일의 수익을 3배짜리를 하는 것인데 이게 누적의 3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간의 3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최근에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나오는 것이 있겠고요. 연초 대비 초기에 또 많이 떨어진 거 보면 나스닥 역방의 3배, 마이너스 77%가 나오는데 주가는 3배가 77%가 떨어진 적이 없죠. 최대한 떨어져봤자 마이너스 35% 정도 떨어졌고요. 그 위에 반등했다 그러면 연초의 수익이 이렇게 나올 수도 없는 수치인데 이게 3배짜리가 들어서 오히려 마이너스 77%가 되겠고요. 나스닥 100은 아시다시피 지금 연초 대비 플러스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0% 가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상품을 이해를 못하신 분이 그냥 단순하게 3배가 돼서 3배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한 계산을 하셨는데 그 철저하게 계산법 자체가 틀린 거가 되겠고요. 네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엊그저께도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 설명을 드렸을 때 보면 미국의 개인들도 보잉이나 델타 이런 거 많이 산 게 맞는데 거기에서는 3배짜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드리냐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유독 지금 이런 3배짜리 약간 투기적인 상품을 많이 어떤 매매를 했다는 좀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보여드리는 오늘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물론 이런 정방향 3배, 뭐 역방향 3배 이렇게 좀 정말 큰 레버리지로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는 그 마음과 그 욕심은 알겠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이제 운이 좋게 정말 수익이 잘 나면 좋겠지만 반대로 손실을 보는 경우 최근에 이제 원유 관련된 ETF나 ETN으로 많은 손실을 본 분들도 계셔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막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잘못된 습성이나 이와 반해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습성을 가졌다 이런 걸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국내의 미국 주식 동학개미 운동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그 다음에 그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개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개인분들은 조그만 주식에 이익이 없더라도 바로 주식을 파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조금만 떨어지면 오히려 떨어질 때는 팔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갖고 가면서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개인들이 역설적으로 보면 기관 투자가 대비 거래 기간이 아주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기관은 올라갈 동안에 매수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겠고요. 반대로 개인분들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주식을 오히려 조금만 이게 팔고 오히려 다른 재미없는 주식이나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는 주식을 샀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트렌드와 반대로 가는 것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개인 투자가들 어찌 보면 잘못된 습성이다라고 큰 틀에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정말
너무나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에서 개인이 이기기 어렵다, 개인 수익 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어떠한 매매에 대한 태도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기 투자를 잘 하지 못한다는 건데, 사실 장기 투자가 무조건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투자 임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장기 투자라는 것이 어떤 무조건 돈을 버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쵸. 장기 투자가 대상이 되는 주식은 특히 미국 주식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꾸준하게 성장의 초기에 있는 기업은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을 찾으셔야 되겠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간 사람은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되는 기업을 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익도 잘 안 나고 주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장기 투자했다? 우리 주가는 50%, 60% 떨어진 거죠. 굳이 한국에서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18년 동안 계속 떨어졌는데 이익이 오른 적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너럴 일렉트릭이 거의 10년째 매출을 줄이고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주식을 장기 투자했다가는 우리 주가는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애플 같은 경우 꾸준하게 매출 이익이 늘어났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가 오늘도 사상 최고가 직전에 갔다 왔고 애플이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갔는데요. 결국 꾸준하게 매출이건 이익에 꾸준하게 아이폰도 잘 팔리고 새로운 에어팟 프로도 잘 팔리고 꾸준하게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니까 주가는 올라갔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장기 투자할 만하죠. 최근에 들어갔던 코로나19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거리더라도 믿음을 갖고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보상을 주는 것이 바로 이익을 대는 혹은 매출의 실적을 우리가 바탕을 두고 주가를 오랫동안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성공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 한국에서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하면서 시장에 임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약간 두 분이 네. 뭐 다 캐나다나 미국 어딘가에 가 계신 것 같아요. 네. 뒤에 배경도 네, 그렇고. 저는 아주 인근에 있습니다. 가까운데. 그렇군요. 네. 그러나 네, 저는 당북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TMI로 정보까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분간은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화상으로 만나 뵐 텐데 다시 만나는 네. 그날까지 이제 요 피부 상태 그대로 유지하셔서 오프라인에서도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